너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유튜버가 저 단양형하고 찍은 게 제일 많이 나와? 조회수가? 아니지, 컨텐츠가 어떤 거에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지. 실비김치 엄마랑 뭐 동생이랑 먹었던 것도 조회수가 괜찮게 나왔지. 아, 지금 70만, 80만 나오는데 띠리띠리형이 무지하다 보니까 유튜브 각이 잘 나오지. 좀 썸네일이 셀만한 게 살짝 보려고 본 건 아니야. 우연치 않게 네 댓글을 봤는데 거기에 뭐 99%는 이건 단양 띠리띠리가 만든 뭐 미키형수 TV다 그런 게 자꾸 나올 때마다 살짝 기분이 안 좋더라고. 왜냐면 개미핥기 형이랑 나랑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 들어와서 네가 차르그로 주물러서 만들었잖아 그 형을. 그리고 그 형 봐봐. 너는 유튜브 준비하느냐고 이게 막 카메라 설치하고 막 이거 진짜 부지런해야 되잖아. 근데 구독자들은 이런 거 모르잖아. 막 이게 준비하고 이런 거를 그냥 앉아서 그 형은 그냥 얻어먹기만 하잖아. 그러면 형이 이제 광복군이네. 국립군. 국립군이 막 그렇게 일제랑 싸워줘가지고 나라를 되찾아줬기 때문에 띠리띠리 형이 이제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잘 것처럼 잘 사는 거야. 2만, 3만, 만 때 이때가 힘든 거잖아.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찍은 거야. 그러니까 문화가 좀 덜 떨어져 있을 때 이 형은 야 화질도 좋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시작한 거지. 옛날에 차에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했어 솔직히. 그거 너 많이 문명 배달했다. 야 그것도 모르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결과론만 보잖아. 사람은 보이는 거에 다 휘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이거를 설명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니까. 예를 들어서 나무미키 흥신소에서 커피를 게스트 다 줬어. 게스트는 다 마시고 촬영을 해. 나는 안 마시고 촬영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마셔. 근데 사람들은 카메라에 안 보이는 곳에 왜 그 게스트 커피 안 주냐. 그럼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해. 그게 띠리띠리잖아. 사실 그 형 저작권에 걸리는 거야. 또 알다시피 원래 원조 띠리띠리가 있어요. 나랑 친해. 내 친구인데 우리 동기니까. 단양 띠리띠리 이 형도 진짜 띠리띠리한테 저 뭐 한번 시원하게 싸야 돼. 아무리 컨텐츠마다 올려도 아 개그맨 하다가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맞죠? 이런 게 항상 달려. 이거 설득할 수가 없어. 왜냐 그 편을 올려도 유튜브는 뛰어넘기가 있거든. 거의 다 왔습니다. 근데 사람이 많아서 유튜브 찍기도 빡셀 것 같은데. 그럼 3시라서 점심시간은 일단 지나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바글바글 하진 않을 것 같아. 야 고사리 잡고 한번 먹어서 또 재밌게 잘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뭐 국물을 한 번에 원샷 해야 되나? 입천장 다 까져야 되나? 아니 고사리 해장국 딱 먹으면서 여기 사리 추가돼요 하면서 사리로 몇 개 아 이거 좋은데. 아유 내 손을 딱 집어넣으면서 이 고사리 같은 손을 집어넣었는데. 아 자꾸 그러지 마. 내 몸에서 살이 나와 이거. 아 딱 있네. 제주도 같은 데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면 억울할 거 아니야. 동네 특성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. 그렇지. 야 여기 야 사람도 엄청 많았어. 여기 막 아까 전에 막 나올 때도 막 한 소대가 막 우르르 나와. 와. 순서 이거 봐봐. 여기 와. 우와. 네 막 들어가고 싶다. 형 기다려서 먹을래 아니면 딴 데 갈래? 뭐 들어가서 몇 팀 기다려야 되는지만 물어봐. 이거 알고리즘 탈 것 같은데 여기. 야 40분 기다리래. 40분 진짜? 이동 안 되겠다. 야, 근데 이게 더운데 40분을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야? 현지인들은 이제 싫지. 맞아.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, 아예 이제 뭐 기업화가 됐잖아. 몇 번 손님 마이크로 방송하다. 야, 봐봐. 아까 사람 앉아있는 것보다 캐리어들이 더 많아. 그러니까. 자, 지금은 완전 현지인 맛집. 지금은 맛집을 검색해서 가면 무조건 3, 40분이야. 아, 난 지금 배고파서. 야, 무조건 먹어야 돼. 모든 분들이 다 인스타, 유튜브, 맛집 검색해서 글로 다 모이기 때문에. 야, SNS의 힘이 이렇다. 아, 그래서 다육수산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갈 거 아니야. 그지? 미키광수 TV 보고 저렇게 막 주말에는 죽을 거 아니야. 근데 돈 엄청나게 버시네. 아니, 내가 이거 자존심 상해서 솔직히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아는 선배도 단양을 갔다 왔더라고. 속초에 사시는 분인데 단양 띠리띠리 보려고. 아, 그럼 어때? 내 자리가 지금 많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? 저거 봐라. 저거는 봤어. 뭐? 헌수랑 나오는 거. 우량진 수산시장. 헌수가 자꾸 탐내더라고.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아냐? 아, 저 광수 장난감을 자꾸 헌수가 노리네. 내가 어릴 때 나 GI 유격대라는 장난감이 있었거든. 누가 내가
그거 뺏어가면 나 막 화내고 그랬고 내 거라고. 아 근데 트리트리 형은 나처럼 이제 장난꾸러기 궁지로 모는 개그를 하는 애를 만나야지 빛나는 거지. 착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. 뭘 몰라도 아유 그럴 수 있죠. 아유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에 그거 누구 이래버리면 그 진짜 바보 돼버리는 거야. 아, 너랑 잘 맞아. 만약에 형까지 다시 이제 컴백이 됐어. 조회수가 이제 올라갔어. 개미할게 형이 야 부호도 살렸으니까 나도 살려라.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? 대학들이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라. 미키 강도 TV 안에서의 위치는 아 지금은 이거는 내가 인정하는 바야. 이 형이 네 걸 좀 오래 했어. 인지도 면에서는 단영이 형이 나보다 세. 그 형이 8이고 내가 이 정도는 되지. 아 그거를 인정해야 돼. 근데 원래 격투기도 마찬가지고 언더독 절대 못 이길 것 같은 사람이 팡 이겼을 때 이게 파괴력이 엄청나거든. 그건 이겼을 경우인데 한재석인데 머리가 지금 한재석 알아 몰라. 너 잘생긴 사람 아니야? 나 좋지. 그리고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? 어떤 거야? 네가 야 저거 일부러 웃어준다. 아, 저거 진짜 웃겨서 웃는 거구나. 내가 알아. 진짜 막 너의 주전자 끊는 소리가 있어. 아 지꾸준 애들이지. 난 막 잘 안 됐을 때 막 진짜 웃겨갖고 막 그런 웃음인이야 너는. 근데 어차피 하하하 막 이런 거는 네가 이제 넣는 BGM인 거지. 오늘은 주전자 끊는 소리는 안 나왔잖아. 안 나왔어. 네가 그냥 웃어준 거야. 이것도 지금 웃어준 거고. 웃는 소리가 안 나와. 이렇게 리듬에 나오지. 개미할게 형 그것도 많이 웃어주더라. 아, 나 봤을 때 별로인데 그 형만의 개그가 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많이 웃어주더라고. 그 비행기에서 옆에 타신 여성분 있잖아. 봤어. 비닐봉지 쓸 때. 와 너무 웃다가 자기도 민망하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끼면서 안 웃는 척을 막 하더라고. 왜냐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보고 웃는 게 민망하잖아. 야, 계속 웃었어. 나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모자 벗을 때도 계속 웃더라고. 계속 웃더라고.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안 되는 거죠? 네. 우리 이번에 쉬어야 되니까. 배고파서. 몇 시부터 되는 거예요? 네? 5시부터 돼요. 왜냐면 저희 가게가 여름에는 쉬는 날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이모네가 너무. 사장님이 안 쉬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이모네가 쉬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또 다른 데 걸어 가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야, 편의점 가자. 사발병. 아, 미안합니다. 아. 내가 한번 해드릴 텐데. 네. 아이고 이번에는 쉬어야 되니까 여름에 아예 못 쉬어요 여기는. 아다리가 이렇게 돼버리네. 내 제주도 괜히 온 것 같은데. 나중에 번개받는 거 아니야? 반향 띠리띠리한테 못 이기겠다 이러면. 아 일단 배가 고파요. 이기고 안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아니 이게 다 편파 판정이잖아. 그 형 왔을 때는 뭔가 다 음식이 딱딱딱 나오고 지금 가는 데마다 네가 지금 계속 짜고 치고. 아니 아니 알고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라고. 뭐 어쩔 수 없네.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. 저 부호예요. 이부호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아, 오랜만이에요. 지금 단양 띠리띠리 얘기가 계속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그것도 있고, 양감도. 양감도. 나무미키 형신소. 어디 아래요? 흥신소 그거 봤는데 그게 그릇이 재밌고 우습더라고. 아, 그 무늬 오징어 잡으러 간 거 얘기하길래. 아, 보니까 네네. 맛있게 먹고 나도 충전 먹어가고 맛있더라, 맛있지. 그래서 저도 저 광수랑 제주도 왔어요, 그거 찍으러. 그거는 이제 서로 사람이 틀리니까. 그렇죠. 민중이 또 보면 알지. 이 사람하고 보는 것도 틀리고 저 사람하고 보는 것도 틀리고 하여튼 재밌게 뭐 맛있게 먹고 재밌게 토크를 잘해야 되는데 말할 때. 엄마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내 유튜브에서 단양 띠리띠리가 인기가 조금 더 높지. 그렇지. 아니 사실이 아니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. 나도 그것이 모르는 거 아니고 예매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아는데 이제 단장이 띠리띠리 그 형은 그거 뭐고 해 그거 떨 줄도 알고 틀리잖아. 보호시하고 개미할게하고 차이점이 있지. 이 사람은 해 떨 줄도 알고 해에 대한 무슨 말을 이래 잡아가 먹으면서 할 수가 있잖아. 그 기본적인 거 그걸 대화가 서로 주고받거니 이래 그런 걸 못하면 그냥 묻는 거 하고 자기가 잡아가 이래 하면서 설명하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있지. 야 그런 분석이 대단하네. 대단하시네요. 나 오늘 가서 재밌게 찍고 올게요 어머니. 뭐 이제 누가 더 재밌는지 대결하려고 왔는데 부호 형이 하려 그러니까 엄마가 분량을 다 뺏어가서 부호 형이 오늘 활약이 별로 없네. 그래 알았다 조심해가 잘 가라. 예 물에 들어갈 때 조심하고. 예 알겠습니다.
부양을 그러면 잘. 저희 어머니 저 말 좀 할게요. 아 끊을게. 아 내가 일하는데. 배들이들이 형 편을 많이 들더만. 돈 좀 줬냐? 아니 아니 이제 어머니는 내 걸 계속 보니까 사람은 계속 보다 보면 친근해지고 그 사람 편이 돼버리잖아. 내가 알기로는 보말 칼국수가 좀 유명하고. 칼국수 가자. 어 거기는 사람들이 줄을 좀 많이 서는 데지. 또 그래야 돼? 아까처럼? 근데 지금 이제 시간대가 애매하거든. 우리 아까 여기 2시 반에 도착하고 거의 막 4시 40분 한 2시간을 막 진짜 굶었더니 나 점심도 안 먹었거든. 아 진짜 너무 배고파. 좀 알고니즘은 좀 타는 대로 가야 돼. 일단은 뭘 하든 알고니즘은 타는 대로 가야 돼. 이야 바다다. 야 이런 데 야 밖에서 뭐 이렇게 노상으로 파는 데 없냐? 여기 짬뽕집도 유명한데. 우후! 갔는데 문 닫아 있으면 진짜. 여기가 칼국수집 유명한 데인데. 여기? 응. 영업 종료됐네. 야, 오늘 왜 이러냐? 야, 오늘 가는 데마다 왜 이러냐? 이게 아닌데. 영업 종료. 와. 야, 이미 전화 통화를 일부러 이거 불량 나오게 하려고 다 통화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 같아. 와, 아니. 이럴 수가 없잖아. 도그레 식당인가 저기는 열려있네. 응, 저기 갈래? 저기 갈래? 아니면 짬뽕집 한번? 짬뽕집 한번 가보자. 어차피, 온 김에. 와. 배가 진짜 등에 붙었어. 짬뽕집도 장사가 잘 돼서 거기도 닫았을 수도 있는데. 거기 주차할 데도 많아? 거기 요 근처에 걸어가면 돼? 오케이 알았어. 형 얼굴에 이러면 절도범으로 신고당해요. 아 이거 진짜 아니 야 끝나는 와 3시 얼마나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야.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. 점심 먹으려고 나왔는데 지금 저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. 손 들어야지 손. 아 이것도 들어줘야지. 아. 그게 아니라 날씨가 또 다시 더워졌어. 차에서 내리니까. 갔는데 문 닫으면 또 다시 또 돌아가야 되잖아. 아 저기 앞에는 또 바로 내가 아는 또 가게가 있어. 현지인 맛집. 아니 마치 짠 듯이. 네가 전화 다 돌린 거 아니야? 진짜로? 문 닫으라고? 어 아니 뭐 여기 몇 시에 끝나요? 몇 시까지요?가 아니라 몇 시에 끝나요? 물어보고. 에이 요쪽에 이제. 짬뽕집 유명한 게 있거든. 설마? 어? 저기 닫았다. 어? 이게 닫았어. 진짜 일리 없어. 세션. 사장님, 이게 음식 안 돼요? 아 배고파서. 제주도 다 3시까지예요? 다 3시까지네요 제주도가? 그럼 저녁을 어디서 먹어야 하는 거야? 내가 이렇게 해서 가서 일부러 문 닫은 건가? 우리가 맛집을 가서 그래. 그러니까 이미 좀 알려진 맛집. 알려진 맛집이니까 당연히 손님이 초반에 쫙 올 거 아니야. 이분들도 이제 재료가 다 팔렸으니까 접어야지, 쉬어야지. 야, 아니 아까 사장님들 뻥뻥 터지는 거 봤지? 뭐라고 그랬는데? 어? 여기 제주도는 다 3시까지인가요? 엄청 터지잖아. 다리 동동 나오더라고. 안 찍었어? 안 찍었어? 아 그럼 못 찍은 것 같은데. 아 소리가 안 들어간 것 같아. 자 그러면 돌고래 식당을 갈래 아니면 미란다 식당을 갈래? 둘 다 백반이야. 어디가 더 유명해? 아니 현지인 맛집이야 여기는. 그래? 너 지금 어디 갔는데 지금 문 닫기를 원하지? 아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량 뽑으려고. 아니야 지금 분량은 차고 넘쳐. 야 아니 지금 시간이 거의 6시가 다 돼가는데. 어. 야 3시에 끝난다는 건 3시간 전에 끝나서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준비 뭐야 내일 거 준비를 하는 거야? 뭐야? 그렇지. 청소하고 있겠지. 와. 야 이거 뭐 점심 먹으려고 왔다가 저녁 먹게 된 이유. 어. 아 저녁이야 지금 먹으면. 돌고래 식당으로 가봐. 네 가자 돌고래 식당. 오케이. 와 형 왠지 돌고래 식당 그러면 돌고래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유입될까봐 돌고래 식당 가고 싶은 거야? 돌 쳐도 나오지. 돌. 대리석. 뭐 많잖아. 돌. 잠깐만, 형. 그러면 여기 가는 길이니까 한번 들렸다 가보자, 그러면. 아, 뭐 아무거나 먹자, 진짜. 여기는 현지인 맛집인데, 설마. 여기는 한 번도 브레이크 타임 있는 적이 없었거든. 아, 야, 이런 식당에 어떻게 브레이크가 있어. 국내 맛집인데. 어, 콩국수도 있네. 아, 여기 보니까 저 인정이 많게. 뭐야? 이게 뭐야? 진짜 야 휴가를 가 휴가 아 너무 배고파 진짜. 아니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갖고 아 너무 배고파.
이거 말이 안 되는데. 아니 나 이런 적이 없어. 지금 몇 군데지? 우진 해장국, 그다음에 해양호 수산식당, 한림칼국수, 짬뽕집. 미안다. 저기는 내가 올 때마다 항상 문을 닫았었거든. 딴 데가 닫았는데 여긴 또 여는 거 아니야? 머피의 법칙처럼. 그래 이런데. 에? 문 열었죠? 장사! 장사 하시죠? 안녕하세요!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!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!